명절부 같은 경우는 굳어있는 트레이딩에 뜨거운 센물이 얹혀지는 행위를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됩니다. 이지용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중력인데 센물이 쳐지죠. 연결을 할 때 또한 센물이 쳐지고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열을 줄 때 또한 조금 위 쪽에서 열을 많이 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같은 시간대라도 위에 쪽에서 열을 조금 더 주셔야 된다. 자, 연결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연결은 포지션에 따라서 원리가 달라요. 예전에 제가 연결 방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연결부 같은 경우는 굳어있는 이 테크 웰딩에 뜨거운 이 센물이 얹혀지는 행위를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됩니다. 식어있는 테크에 센물이 얹혀짐으로써 순간적으로 물 수위가 높아지게 되고 뭐 기타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에서 확인했을 때 충분한 예열을 통해서 물의 움직임이나 물의 변화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물이 움직이거나 신호를 줬을 때 와이어를 뭐 한 방울이든 두 방울이든 떨어뜨려 봄으로써 뭐 수위가 높아지는지 아니면 뭐 없어지는지 이런 확인을 통해서 연결을 실시하게 됩니다. 와이어를 처음에 떨어뜨렸을 때 샘물이 없어진다고 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일 거고 와이어를 떨었을 때 수위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아직 예열이 덜 된 거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수평으로 넘어갑니다. 이지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지 용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중력인데 샘물이 쳐지죠. 연결을 할 때 또한 샘물이 쳐지고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열을 줄 때 또한 조금 더 위쪽에서 열을 많이 주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같은 시간대라도 위에 쪽에서 열을 조금 더 주셔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